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J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색다른 걸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걸 준비했냐, 라이센스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맵 탐험할 수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좀 전에 이제 찾았는데 뭐 생각보다 좀 색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번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기존 방식이랑 틀리게 좋은 게 뭐냐면, 이 키보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따라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라이더 스쿨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기본 운전 있죠? 여기서 주행 연습에서 맵 탐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잘 보세요. 보통 이제 처음에 앞으로 가기인데 그냥 뒤로 가세요. 뒤로 가가지고 제일 끝으로 갑니다. 이게 되게 여기에서 이거를 뚫어가지고 맵 탐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벽에 뚫어가지고, 아이고야 미션 성공하면 돼. 여기 이제 뚫어가지고 맵 탐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뚫냐면, 벽에 대고 딱 차가 이렇게 딱 닿을 때쯤에 앞방향키랑 오른쪽키 이걸 같이 누르면 돼요. 잘 보세요. 해볼게요. 벽에 딱 닿을 때쯤에 앞방향키 오른쪽키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꾹 누르고 있다가 딱 떼요. 그리고 뒤로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나왔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딱히 한 바퀴 돌아올게요. 그냥 저 안에 갇혀있고 여기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나갈 수가 있어요.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벽이 닿을 때쯤에 앞방향키랑 오른쪽키 벽이 잘 안 보여. 근데 다른 데서 합시다. 요쯤에서 벽이 잘 안 보여. 이건 생각 못했죠? 어이씨 왜 안 돼? 어어? 어어? 자, 됐다.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또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또 나왔습니다. 근데 또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나오시면 이렇게 한 바퀴 운동장으로 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안으로는 들어가지네. 시부레. 아, 들어가지네. 야, 그럼 이 안에 또 들어가죠 설마. 아이씨, 들어가지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테스트 해봤는데 들어와지네요. 호이! 자, 이런 식으로 적당히 나갔다 싶을 때 빼면 돼요. 앞바인키 누르면서 딱 떼면 돼요. 연습해보세요 여러분들, 맵 탐험. 근데 이 기존 맵에서는 이런 게 뚫기가 안 돼요. 이 라이센스에서만 오직 이렇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기존 맵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아, 왜 안 돼? 허이! 됐어요. 자, 아까 여기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또 나갈 수가 있다 했습니다. 맞죠? 오, 잠깐만, 여기 뭐야? 오. 오. 아니, 원래 이런 길이구나. 자, 이번엔 이제 마지막 여기를 뚫어보겠습니다. 세 번 뚫어야 돼요, 총.
맨날 라이센스 만다고 저기 갇혀있는 공간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뚫어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허이! 오케이. 그래서 뚫어가지고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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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삐 안 거리고 라이센스에서 이렇게 랩 타워 시키게 돼요. 이런 건 어떻게 하냐고? 카트라이더 14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빠지면 삐삐삐 거려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밖에 나가면 이제 삐삐삐 거리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와, 여기 엠블럼 있네. 맵에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 잠깐만. 오, 여기 뭐 연결돼 있어. 오, 신기해. 오. 여기서는 이제 일로 오시면 이렇게. 오, 되네. 자, 그런 다음에 저 쭉 앞으로 가볼게요. 산 있는 쪽으로. 산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냥 삐삐삐 거리면서 원산 복귀 돼요, 이렇게. 근데 머리가 이렇게, 예, 차가 갇혔어요. 이거는 버그인가 봐.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안 돼. I키를 눌러도 안 되고 차가 움직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아무것도 안 돼. 자, 이거는 망한 겁니다, 이렇게 빠지면. 이 정도가 일단 이게 첫 번째 랩타멈이고요. 여기 여러분들 뭐 싱글 플레이 가시면, 싱글 플레이에서 라이더 스쿨에 들어가시면 기본 운전에 주인 연습에서 방금 했던 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하기 전에 원래 기존에 만약에 저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봐야 돼. 원래는 이렇게 뚫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삐삐삐삐 거려. 그냥 좀 뚫다 보면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막 피라미드에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원래는 이게 라이센스에서만 되는 거야. 자, 여기 벽에 뚫어 볼게요. 여기 나갈 수 있거든. 여기 아까처럼 벽에 닿을 때 앞방향 키와 오른쪽 키. 자, 이렇게 되죠.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라이센스에서는 이렇게 메타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은 아까 뚫었던,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아지고요. 원래 여기가 들어가지는 구간인데 차를 이렇게 드르륵 하면 라이센스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라이센스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삐삐삐삐 이렇게 리셋되죠. 자, 두 번째. 자,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어느 정도 나가면 삐삐삐 거리더라고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말고 좀 평평한 곳 이쯤에서. 아, 좀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완전히 확 들어가야 돼요. 다시. 오케이,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좀 더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삐삐삐 거려요. 오케이? 이렇게 삐삐삐 거리더라고. 그래서 메타멈을 뭐 밖에서만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뚫으면 잘 보세요.
식으로. 근데 여기서도 아마 삐삐삐 거리겠죠? 안 거리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삐삐삐 거리네요. 이거는 근데 딱히 메타만 할게. 그냥 겉에서 만들 수 있어. 많이 없어요. 여기. 여기서 이렇게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메타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반대편도 돼요. 맞죠? 삐삐삐 거리죠? 살짝. 한 요 정도. 그리고 라이센스는 계속 삐삐삐 거려도 빠꾸레가 안 뜨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할 수 있고. 근데 똑같은 트랙으로 제가 타임 어택을 했다. 그러면 포레스트 통나무였죠. 아까처럼 하잖아? 그러면 삐삐삐 거려. 안 들어가죠. 이게 라이센스에서만 돼요. 해볼게요. 요쯤에서 이게 들어가는 것조차 안 될 거예요 아마. 삐삐삐 이렇게 되죠. 원래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라이센스에서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 이왕 하는 거 또 이 통나무 나갈 수 있는 거 있어요. 또 리버스 통나무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숨바꼭질 할 때 런닝맨 할 때 했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런닝맨 안 했구나. 숨바꼭질 할 때 여기서 Alt를 한번 누른 다음에 부서를 써서 이렇게 밖에 나가시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Alt 버그로 해가지고 그냥 밖에 나갔을 때 삐삐삐 거리는데 보통 잘 봐요. 그냥 만약에 밖에 나가게 되면 자 삐삐삐 거리죠. 맞죠?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나가게 되면 요 정도까지 상관없는데 요 들어오면 삐삐삐 거려. 맞지? 근데 요거를 한번 삐삐삐 한 다음에 부서를 쓰면서 탁 날아가면 요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건 팁입니다. 팁. 이런 식으로 메타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꿀팁이죠. 오.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아요. 반대편도 이게 가면 삐삐삐 거리는데 여기서 알키 한번 치고 뭐야 잠깐만 반대편도 되거든요. 반대편도 되는데 이런식으로 됐죠? 근데 저기서 삐삐삐 거리죠. 원래 계속 가지는데도 사이드로 해서 가야되나? 원래 이게 더 가져요.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가집니다. 여기로 밖으로 나가야 돼. 아 밖으로 나가야 돼. 밖으로 나가시면 쭉 더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삐삐삐 안 걸리죠.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쭉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게 여기서는 빠지고요. 저 앞으로 더 갈 수 있어요. 알키 해갖고 쭉 가서 여기서 천천히 속도를 낮추고 여기서 벽을 타야 돼. 벽을 잘 타야 돼. 안 빠지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도 좀 가다 보면 이제 삐삐삐 거리더라고. 아씨 어디까지 가시지 근데 이거 가고 싶은데 가보자. 끝까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빠져가지고 한번 테스트. 이건 추가 보너스 맵탐험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건 라이센스 아니에요. 나왔다. 오케이 빠질 뻔.
와 여기 빠지네 바로. 빠지네 맞지. 오 빠지면 안돼. 되는 식으로 이렇게 메타멈을 하실 수가 있음. 빠진다 조심.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타임어택에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 리버스맵 알려드린 거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오 신기해. 뭐야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가지네. 오 신기 신기. 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지금. 와 대박이다. 여기 빠질 것 같고. 아! 야 이거 존나 많이 가지네. 대박이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해보시고요. 뭐. 미사일 로드만이 개패는 거 보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미사일로 개패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다 미사일이 무제한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Let me hear say.